소춘이의 알파카 라디오. 3월 1일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에 이어서 3월 18일에는 테일즈 시리즈 그리고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 일러스트레이션을 했었던 이노마타 무츠미 선생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주 전에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 관련해서 녹음을 했었는데 녹음한 부분이 녹음했다고 생각했는데 녹음이 안 돼서 추모를 제때 하지를 못했는데요. 공개적으로 다시 녹음해야 되나 그러고 있던 차에 이노마타 무츠미 선생까지도 돌아가셨네요. 그 뭐랄까 만화인으로서의 인생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했을 때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을 빼놓을 순 없죠. 네.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이제 닥터 슬럼프까지 포함해서 이두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도 그렇고, 또 만화 좀 한다는 사람 치고 어린 시절에 이 작품, 아니 어린 시절이든 청년기든 간에 이 작품에 빚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드래곤볼 이후로 제대로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신 건 아닌데, 그럼에도, 이게 뭐 드래곤볼 때문에 너무 건강을 해쳐가지고 그 이후로 뭐 제대로 하신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도리야마 아키라라고 하는 조산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다는 거. 네. 그게 만화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저런 작가가 있지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그 의미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 돌아가셨다 라고 할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보내고 아쉬워하고 속상해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이 국적을 떠나서 최소한 동북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도 이 작품이 끼친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무엇보다도 만화적 기본기 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엔터테인먼트의 본질로서의 해당하는 부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천착하신 분이었고, 그래픽적인 부분에서도 저렇게, 이게 만화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보여주신 분이죠. 그래서 그림 좀 꽤나 그리신다는 분들 한분한 분, 그런 분들마다마다 입을 모아서 한다는 말씀이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의 만화는 교과서다 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만화가들의 만화가라고 하는 표현이 이럴 때 쓰인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묵직하지 않은 주제의식, 그리고 즐거움, 유쾌함, 뭐, 그 당시로서는 약간 저속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들리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IQ 점프라고 하는 잡지를 사실상 먹여 살리다시피 했었던 일본 만화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큰 자리를 차지했었던 작품이죠.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정식 발매본과 더불어서 해적판으로도 이 작품 많이 봤었고, 하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닥터 슬럼프도 드래곤볼의 비밀, 네, 드래곤볼도 아니고 드래곤의 비밀이 열쇠, 막 이런 제목으로 해서 500원짜리 단행본, 문구점에서 살수 있었던 해적판 단행본 같은 거, 그런 것들로 막 유통이 됐었어요. 이걸 안본 사람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좋든 싫든, 그때 당시에 소년 만화 상당수, 그리고 그때 이제 만화, 헐리우드 키드처럼 만화 키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사람 치고, 드래곤볼의 영향권 안에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안타깝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 일주일여 만에 지금 또 이노마타 무츠미 선생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좀 먹먹해요. 한때 제 방에 이분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뻐서. 일러스트레이션이 걸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도 오래전이긴 한데 참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일러스트레이션이었어요. 수채화로 해서 60년생이시니까 60대 중반이시거든요. 요새로 치면은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노마타 무츠미 선생이라고 하면은 테일즈 시리즈 일러스트레이션도 있었지만은
특히나 이제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의 캐릭터 디자인도 애니메이션 사이버 포뮬러를 봤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분 그림을 한 번쯤은 본 셈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양한 작품의 그림에서 이분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이제 별세 소식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또 도대체 올해는 왜 그러냐? 연초부터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그 미우라 켄타로 소식도 그렇고, 베르세르크의 미우라 켄타로 선생도 느닷없이 별세 소식이 들렸어요. 건강을 참 돌보시지라는 생각은 본인 아니면 못하는 거고, 뭐 이렇게 원해서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추억은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이제는 뭐 시대가 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되게 미묘해요. 뭐 만화 쪽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제 연배나 제 연배를 전후한 세대들이 자라면서 보아왔던 그 문화들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 만들었던 사람들이 한분한분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각자 세대에 맞는, 각자 세대의 이정표에 해당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기분이라는 게참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나이가 들면서 가끔 가슴이 서늘해지는 건 뭐냐면, 아, 이제는 경사보다 조사를 갈 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몸으로 깨닫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지인 중에서도 죽는 사람이 생기고, 부모님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럴 연배가 되었습니다. 그 남의 부고가 그렇게 막, 남의 부고가 꽤 익숙해지는 그런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아, 이렇게 또한 분이 가시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그 수가 쌓여가는 게참 안타까워요. 모두가 각자에게, 각자 세대는 각자 세대의 영웅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정말 그 이정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만한 사람들의 부고가 이렇게 쌓이는 게 안타깝다. 네. 다시 한번 토리야마 아키라 조삼명 선생과 그리고 이노마타 무츠미 선생 명복을 빕니다. 이쯤 되면은 그게 궁금해지죠. 궁금이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런가? 이쯤 되면은, 아, 다음은 또 누구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저분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나, 아이고라고 생각되는 분들, 후보들이 머릿속에서 쭉 떠오르죠. 게다가 그게 한 번이라도 직접적으로 연을 맺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그래요. 우리 세대에서는 토리야마 아키라라고 하면은 한자 그대로 읽어가지고 조삼명 선생 이렇게 우스개로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 조삼명 선생께서 벌써 돌아가신 지 보름이 넘었다라고 하는 게참 아휴, 그렇습니다. 네.